차지한 오늘은 애널 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. 애널 섹스. 애널 섹스란 무엇인가? 예. 일명 이제 후장 섹스라고 하는데 왜 이래 이거 막 갑자기 지진이 일어 왜 이래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뭐야 갑자기 내비 왜 이래 이거 신이 분노했다 예그 애널 섹스의 이제 그 원조는 외국에서 목동들이 양을 이제 100마리씩 이제 몰고 댕기다가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막 이게 막 하다 동안 이렇게 막 양이랑 놀다 보면 이제 남자라는 게 청년들이 막 욕정이 되죠 욕정 그래서 그 양의 그 예? 똥꼬에다가 그니까 순양이나 암양이냐 뭐 확인할 길이 없잖아 양의 똥꼬에다가 해서 생겨났다는 뭐 그런 그게 좀 있어요 그게 매독도 그래서 나타났다고 예 이야기 전해지는데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애널 섹스란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여자들을 사귈 때 중졸도 사귀어보고, 예? 중졸이 아니라 고졸, 대졸 사귀어봤는데, 이 대졸 애들이 그걸 더 좋아한다. 더 좋아해요, 그거를, 예. 근데 이게 이제 뭐, 변실금이 온다, 이런데 여러분 있잖아. 여러분, 애너를, 똥꼬에다가 여러분 있잖아. 어? 뭐, 365일 하냐? 뭐 매일매일 하냐? 남자든 나도 한번 하고 나면은 졸려 피곤해 이러지 씨발 한번 했는데 내일 또 해야 하고 모레 또 해야지 모레 글피 또 해야지 이러면 매일매일 삼계탕 먹던가 매일매일 장어 먹어야 돼 어떤 개자식이야 차를 씨 막아놓고 지랄이야 있으면 찔러 씨확 때려버릴까 보다 씨 이제 애널 이제 애널 그거 다시 얘기지만은 똥꼬에다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바세린 이거보다는 여러분 올리브유 올리브유 입에 들어가서 문제 없는 건 똥꼬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거든 올리브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기 전에 샤워기를 뜨겁게, 그러니까 차갑게 말고 뜨겁게. 근데 똥꼬에다 막 대, 이러면 똥꼬에서 물이 막 들어갈 거 아니야, 이렇게. 사람 입에다가 물막 집어넣으면 오바이트 하듯이 똥꼬에서 막물 집어넣으면 안에서 그냥 막 이상한 냄새와 함께 아무래도 찬물보다 뜨거운 물을 넣어야지 빨리 나오거든.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 말고 미지근 거 조금 약간 올라갈 정도로 미지근 거 약간 오는 걸 항문에다가 대면은 항문에서 이게 다 기어나오는데 이게 수증기와 함께 기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 냄새가 여러분 있잖아 이똥 냄새가 아니라 무슨 우리 저기 제주도에 놀러 간 기분 목장에 간 기분 목장 그냥 목장에 간 기분이야 그걸 다 뽑아내 다싹 뽑아낸 다음에 하는 거야 근데 똥꼬에 만약에 보면 사마귀가 있다 이 사마귀를 걷어내야 되는데 걷질 않는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또 똥꼬에다 한 다음에 왜안 씻냐 근데 이제 청소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애널에다 하면은 절대로 이게 괜찮은데 내가 그때 놀았던 그 대졸 대학 나온 기집애는 이게 많이 배울수록 많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배운 애들은 나도 좀 많이 배웠지만 나는 못 배웠지만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게 어떤 기분이냐면 여러분 있잖아 이 애널이 코 파는 거 우리가 이쑤실 때보다 코 파고 귀팔 때가 더 이게 더 짜릿하잖아 시원하잖아 응? 이쑤시는 건 별로 안 해도 코 파는 거랑 귀 후비는 건 그냥 본능이자 본능 그 정도야. 그러니까 뭐냐면 질이 여자의 것이 이게 질이 이만큼이나 봤을 때 여기다 할래? 뭐할 거야, 여기다가?
보는 즐거움은 지레다 하는 게 나은데, 이거 말고 그냥 뭐랄까, 이 빨대꾸녁에 집어넣는다? 막 그런 느낌? 아, 내 씨발 이걸 내가 더군다나 배운 애들이, 이 배운 년들이 더 야해. 난 해봤잖아. 대졸에 이 배운 애들이 더 그걸 밝히더라니까. 이게 뭐 변식은 걸리고 지랄이 거냐? 아니 매일매일 하냐고. 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변식은 안 걸려. 격렬하게도 안 하고 그냥 살살 살살 하나 둘셋찍이 지랄을 했거든. 근데 이게 뭔가 뭐라 그럴까, 그냥 멀쩡한 이 봉지를 냅두고 한번 삽입을 하니까, 아, 뭔가 그냥 이게, 아, 난,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? 내 남자끼리는 안 해봤어. 난 이성애자니까. 난 동성애자가 아니거든. 더군다나 양성애자도 아닌데. 남자끼리 하잖아, 여러분. 그 기쁨이 배래, 배. 왜냐면은 항문으로 들어오면서 내 전립선을 건드리는 거지. 여러분이 그막쌀때막막 꿀럭꿀럭 하잖아. 근데 그 부분을 계속 여러분 자극한다고 생각해봐. 꿀럭꿀럭꿀럭 막막 이게 막, 막 이러는 거지. 그냥 막 씨. 응? 그 진짜 난 애널섹스를 내가 이성들하고 많이 해봤어. 근데 대졸하고. 그러니까 대졸 아닌 애들하고는, 고졸하고는 하자 그러면 아, 안 할래 이러는데, 이 대졸 애들은 어 하재. 한번 해보재. 근데 심지어는 걔들도 처음 해본 애들이야. 뭐 많이 해본 게 아니라 처음 해본 애들인데도 그걸 잘하는데, 했다가 빼놨는데 거기서 막 변이 묻어 남았는데, 이 기집애가 얼마나 이게 쇳골이냐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자기 지레다 넣어달래. 근데 그게 되냐? 나보다 뭐 10살 어린 기집애인데. 아니 그거 다 해도 괜찮지. 뭐내 것도 아닌데. 근데 그게 되냐고. 그래서 물티슈로 닦아냈는데 이게 이 초콜릿 묻은 거 있지, 여러분. 그 정도야. 그냥 닦아도 닦아도 계속 나와, 계속 그냥. 계속 나와, 그냥. 막, 안 되겠더라고, 그냥. 손으로 닦기도 그렇고, 씨. 진짜, 막말로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, 밑에 안 닦고 하잖아? 그다음부터 애널섹스 할 마음이 안 생겨. 그래서 거시기 됐는데, 막 변이 묻어나왔다. 얘 얼굴이 이뻐다. 그래도 그다음부터 걔랑 할 마음이 안 생겨, 아예. 근데 애널섹스 하면서 이제 뽑아냈을 때, 뺐을 때 여자 거시기에 이제 묻었잖아. 이게 항문에 막 변이 묻었잖아. 걔그 아가씨 그그여 여친의 그 거시기에. 그러면은 내비 형님이 물티슈 또 닦아줬어. 닦아주는데 이 여자의 그 부끄러움. 난 닦아주는 그 느낌. 이때 또한번 흥분을 또한번 해. 그때 갑자기 막 나도 모르게 막 시각 효과라고 그러지. 그래서 거시기 막 닦아주고 애기 귀에 갈아주듯이.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 이성, 그러니까 이게 뭐 변실금 다 개소리야. 격렬하게 할 새끼도 없고. 필히 내가 얘기했지만 올리브유를 고추도 잔뜩 바르고 해봐. 그냥 쑥 들어가. 그냥 쑥 들어가. 그냥 하나 둘찍쑥 들어가 그냥. 올리브유. 로브젤도 해봤는데, 로브젤도, 아유, 이게 점성이 높으면 안 돼. 제일 좋아, 그게. 올리브유가 최고야. 난 올리브유, 뭐, 포도씨유, 뭐, 이런 기름들 있지, 기름. 막 미끌미끌한 거 막. 제일 좋아.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미끌미끌한 게 이제 막 푸닥푸닥푹 돼버리지. 이게 막 빡빡한 게 아니라 푸닥푸닥푸닥. 이게 돼버려, 그냥 막 이렇게 막. 뭐랄까. 페라리냐? 이거냐 페라리냐 뭐 이거지. 막 달리는 막저 제트 기분이야. 막 되게 빨라져. 근데 애널섹스를 뭐 했다고 뭐 변식을 보면 오는 게 아닌데,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, 내가 그 파트너랑 일곱 번째 했을 때 걔가 하는 말이 그래. 그때 흥분이 확 온대. 그러니까 내가 누면서 방광을 건드렸나, 남자처럼 뭐 전립선을 건드린 것처럼. 남자는 처음에 할때
되게 좋대 느낌이. 남자끼리 하면 되게 좋대 느낌이. 그 느낌을 찾는 거지. 뭐 남자끼리 하고 싶어서 했겠냐 씨. 똑같은 거 달렸는데 뭐 흥분이 왜 되겠어. 근데 그 여자하고 또 틀리대 그게. 그러니까 뭐 그 느낌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여친한테 있잖아 고추를 달아주세요. 그러면 돼. 고추 있잖아 그거. 되게 느낌이 좋다고 하더라고. 그렇게 하면 남자끼리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하는 것 같아. 동성애자의 마음을 이해가 되더라. 그 느낌이. 근데 여친한테 해봤는데 일곱 번째 얘가 뿅 가더라고 그냥. 나는 그거를 내가 뭘로 표현했냐면 여러분 있잖아. 입에다가 사과를 쪼개서 넣냐 한 번에 입에다 넣냐 수박이 입에 들어온 그런 느낌? 그냥 수박을 입에다 털어 넣는 느낌? 사과 통 한 째로 그냥 입에다 우적우적 먹는 느낌? 잘라서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얘네들이 처음 첫날만 막 아픈 애문에 이지랄하지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는데 이제는 거기다만 해달라고 하더라고. 근데 자주는 안 했어. 일주일에 한 번? 한 달에 한 번? 이렇게. 그래도 네 몸이나 생각을 하고 여친한테도 격렬하게 하지 말아라. 그래서 여자 거시기에다 한번 하고 입에다 하고 똥꼬에다 하면은 그게 이제 뭐라 할까 그게 곧 너는 이제 이 여자랑 평생을 살아야 돼. 너를 진짜 사랑하는 여자라 보면 돼. 근데 여친인데 뭐 똥꼬에다 안 해준다 입에다도 안 입으로도 안 해준다 그러면 난 솔직히 난 생각 안 한다 나는. 근데 솔직히 나는 해봤는데 다시 기억할 때도 항문에다가 했다 뺐을 때 변이 섞여 나오는 순간 이 여자하고도 할 맛이 안 생기지만 모든 여자들하고도 항문 섹스를 할 마음이 안 생겨버려 진짜.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샤워기로 센조이 일본 말로 센조이라고 하는데 항문에다가 차가운 물 미지근 물 말고 좀 뜨거운 물 미지근해서 약간 입으로 더 가면 약간 뜨거우잖아 목욕탕 뜨거운 거지 완전 뜨거운 거 말고 그걸 똥꼬 대주면은 거기서 싹 빠져나와. 하수구 그냥 열고 해라. 어? 그냥 확 쏘잖아. 그냥 다 빠져나와. 여러분 변비 다 개소리야 여러분. 변비 있잖아요 여러분. 어? 항문에다가 싹 대. 그럼 싹 빠져나와. 그리고 항문에다 뭐 바른다 여러분? 끝나고 얼얼 하잖아. 거기다가 마데카솔 발라요. 마데카솔을 골무진 아니까 마데카솔 발라. 따끔따끔한데 마데카솔 발라. 어떤 느낌이냐면 있잖아 여러분. 내가 물어봤는데 어떤 느낌이냐고 하냐면은 굵은 똥 빠져나오고 자 변비 일주일 동안 묵었던 똥 빠져나왔지. 여러분도 따끔따끔하잖아. 막 아프잖아. 딱 그 느낌이라고 하더라고. 물론 내게 뭐 요만하면은 그런 게 한 번에 들어가겠지 뭐. 이만하니까 손가락 맞으면 이만하니까 이게 통증이 오래가는 것 같아.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올리브유 또 올리브를 때려 부으면 안 되고 거시기에다가 누가 네 똥꼬에다 집어넣으면 좋겠냐? 근데 이게 이게 변이 묻어나오는 걸 물티슈 닦아보니까 끝이 없어. 계속 묻어나와 내 고추에 그냥 이게 마치 그 초코바 이렇게 나 진짜 그다음부터는 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. 그래서 좀 이게 좀 먼저 좀 씻고 했으면 좋겠다. 예. 이상 내비 형님입니다. 뭐 이게 번외 편도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뭐 이런 거 이게 또 저지나 우리 지랄병 하는데 씨발 니들이 경험을 해봐. 경험해보고 후기 달아주길 바란다.